자,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유자, 뭐뭐가 있다? 제용식생, 제성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다. 자, 제성이 있으면 식신이 식생제 하죠. 그래서 이 제성이 있는데, 지금 제성을 논하고 있잖아요. 제성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식신의 생을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그러냐? 자, 신강이 불로간. 자, 신강. 자, 신은 뭐냐면 나죠. 자, 나가 강해요. 내가 강하고 그 다음에 관이 노출되지 않아요. 자, 관은 재생관하죠. 아생식하고. 그런데 관이 노출되지, 여기 관이 노출됐으면 어떻게 해요? 식극관에서 그걸 해버리겠죠. 근데 관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식신을 써도 무방한다는 거죠. 만약에 관이 있으면 식신을 쓴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기운을 설기시키고 내가 생해주지만 이 식신 입장에서 내 기운을 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성이 재성을 이 재성이 지금 여기가 중심이고 재성이 식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식신을 쓰는 경우는 식극관할 수 있는 관이 노출되지 않고 관이 노출되지 않고 내가 강하면 아생식으로 내 기운을 빼가지고 그 기운을 내 재물을 늘리는데 써줄 수 있죠. 이럴 때는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강, 이불로간, 신강하지만 관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성이 식신을 쓸수 있다. 그 말이죠. 대략, 데리고 있다. 1위, 하나의 비겁을 데리고 있다면 이깍 유정, 더 뭐다? 유정함을 알수 있다. 자, 식신을 쓴게 뭐냐면 자, 비견이 있으면 뭐죠? 비겁이 있으면, 식신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원래 비겁이 있으면 뭐예요? 내 재물만을 빼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 재물을 그걸 하기 때문에 좋잖아요. 비겁장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식신이 있으면은 형제들의 손발을 빌려서 내 재물을 더 늘리는 데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신이 있기 때문에 비겁이나 비견이나 겁재의 에너지를 식신으로 빼가지고 내 재물을 빌릴 수 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식당이 장사가 안 되면 형제들이 집에 와서 내 밥숟가락에 내 밥상에 숟가락 얹을 거면 내 재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식당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재물이 점점 커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 식신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더욱 이깍 더할 익자 느낄 각그 깨우칠 각 유정함을 더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민, 경진, 신살주에서 자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재성이죠? 이게 뭐죠? 식신이죠.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토, 인성이고 요거는 관이고 요거는 비견이죠. 겁재죠. 그래서 금생수, 식생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재성을, 임목을 이걸 논하고 있는데, 이 식신을 써서 하는데, 비견, 신금이 금생수로, 빌려줘서, 금생수로, 뭐죠? 설기를 해서, 이 금생 수생목으로 더해서 재물을 늘릴 수 있다. 이 명조 같아요. 자, 보면, 이민, 경진, 신사에서 양시랑 지 명시하라. 양시랑의 명이 명조가 시하라 이렇다 그말 그것이다. 투관 관이 투출돼 있다. 근데 신약하다. 자, 이 관이 있죠? 관이 있는데 자, 경금이 인월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인성이 도움이 있고 겁재가 있지만 식신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격괴이라. 격이 뭐다?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관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관이 나타나지 않고, 이 일주가 뭐 해야 되나? 신강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그래서 신강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은, 신강이 불로 관, 이럴 경우에만 쓸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아마, 사주 명절 평남에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건, 자평균전에 있는 내용과는 관계없어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주명조 평남에 이 내용이 있고 아마 다른 데서 아마 가져온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임목이 재성으로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 않아도 지지에 유력하면 격이 성립한다. 그러면 재격이 되겠죠. 임수는 식신으로 수생목이 되어서 식신생재가 된다. 그렇죠? 식신생재, 수생목으로 된다는 거죠. 식신생재가 된다. 단, 식신생재를 하다 보면 일간이 서게 된다. 그렇죠? 금생수 이렇게 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간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겁재와 사화의 지장 간에 경금이 있고, 화생도 토생금으로 신약한 편이지만 감당할 정도의 민수는 있어 보인다. 자, 여기가 인성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도 되고, 겁재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무경, 사화 속에도 경금이 지장 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있어 보인다. 유근해 보이긴 한다. 그런데 아주 강한 건 아니죠. 자, 11점은 정관이 투출하고 신약이면 격이 붕괴한다. 앞에 나왔었죠. 정관이 투출하고 신약하면 격이 붕괴된다. 갑을목에서 신금이 보초를 서고 있어서 적당히 재성을 견제해주고 있다. 갑을목, 신금. 자, 병화대운에서도 병신합수. 병신합수를 할수 있는 신금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화도 정관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자평인전 원문을 보겠습니다. 선하고 평주를. 식신생재자.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은 용, 재, 식신. 식신을 쓴다는 거죠. 식신이 있는 곳에서 쓴다. 그 말이죠. 용신이 식신에게 있다. 그 말이죠. 용신이 재, 있다. 식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불로관성 위기. 관성이 노출되지 않아야 귀함이 된다. 귀하게 된다고 그러죠? 관성이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식극관으로 관을 깨버리면 안 되죠. 관성을 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식신이 나타나면 관성이 노출되지 않아야 좋다. 비겁, 생기, 식상. 자, 비겁은 뭐죠? 나와 같은 거니까 아생식처럼 식상을 생해주는 거죠. 생해줘서 일어난다. 익강유정. 그러면 더욱더 정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만약에 용재, 기, 비겁재. 만약에 용재, 재성을 쓰는데 기, 어찌기자, 의, 마땅한가? 비겁이 있는 게왜 마땅한가? 그렇죠? 원래 비겁은 뭐죠? 원래 비겁은 내 재물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내 재물을 비겁쟁재, 내 재물을 가지고 나와 다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성에 관한 비겁이 나타나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 용재, 재성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비겁이 마땅하다고 할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평제들의 손발을 빌리면 돼요. 뭐다? 식상이 있으면 되겠죠. 자, 양조, 양신왕의 명조는 경금이 좌인, 인성이 앉아서 아까 경금일주가 진토 위에 앉았었죠. 인성이 앉아있고, 설수, 임. 자, 임수, 임수였죠. 임, 인이었죠. 금생수로 계속 기운을 빼내고 있죠. 설수, 임. 임수에다가 기운을 설기당하고 있다. 자, 인월이니까 춘목, 초맹. 자, 초봄에 봄나무가 처음에 뭐예요? 1월이니까 1월달이죠. 그래서 싹이 이제 막 나죠. 쌍맹자죠, 이게. 그래서 내수배양. 수에 의해서 이렇게 배양. 키움의 뢰.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에 수생목을 해주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빼어난 기가, 수기가 유통하고 있다. 인사장화. 자, 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 속에도 인무병갑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뭐였었죠? 신사였었나요? 자, 사화 속에도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죠. 그래서 이 인목과 사화는 장화, 미치장간에 뭘 가지고 있다? 화를 가지고 있다. 그쵸? 인무병갑, 사무경평. 인무병갑, 다이 밑에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감추고 있다. 지장간에 있다. 그 말이죠. 기상, 이 기의 모습이 어떻게 화후, 따뜻하다 그 말이죠. 임목과 병화가 있어서 따뜻해 보이고, 목득 자양, 이 목이 어떻게, 임목이 자양, 영양분을 얻고 있죠. 자, 수로서 수생목을 하고 있고, 화가 있어서 따뜻함을 얻고 있으면, 물과 온도가 있으면 어떻게, 온도가 적당하면, 식물이 자랄 수 있죠. 약, 만약에 병화 투죽, 병화가 만약에 투출돼 버렸다. 여기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됐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즉 병화가 투죽,
수출되면 당영관, 영관을 당연히 쓸수 있다. 관이 뭐죠? 아, 병화네요. 자, 당연히 관성 쓸수 있다. 불능 할수 없다. 이 식생 생제 위 용이라. 식신 생제를 가지고 뭐다? 용신으로 쓸수 없다. 그렇죠? 식신 생제. 관이 투출되면 관으로서 용신을 삼고, 관이 투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성을 이성으로 쓴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짧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여기, 좀,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내용이에요. 자. 뇌가 있고, 재성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둘다 뭐였나? 안은 신강해야 되고, 신강해야 되고, 재성은 왕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재물도 감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재성격에서 식신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식신을 쓰려면 뭐죠? 식생제, 재성을 생해주고, 식은 뭐죠? 뇌가 생해줘야 돼요. 그러면 뇌가 내 식생이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뇌가 키우는 애들이죠. 키운한테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운이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뇌가 강하고 식신을 써서 재성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관이 투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식극관으로 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관이 투출되지 않고 뇌가 신강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재성격에서 식신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성보다 관성이 어느 게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성이 더 포커스였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관이 더 좋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이 나타나면 식극관으로 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관이 투출되지 않고 뇌가 강해야 돼요. 뇌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기운이 없는데 애들이 많아서 젖을 많이 빨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여기서 관이 나타나면 안 되고 만약에 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요걸 쓰지 않고 요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비겁, 원래는 이, 나와 재성격에 있어서는 뭐다? 비겁이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비겁쟁제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식신이 있을 때는 비겁의 손발을 빌려서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럴 때는 비겁이 와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비겁이 와도 무방하다.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바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재성격에서도 식신을 쓸수 있다. 다만, 관이 노출되지 않고 신강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고 관이 노출되면 관을 먼저 쓴다. 그리고 비겁이 나타나도 신강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고 그 중에서 식신이 있으면 식상이 있으면 비겁의 기운을 시켜서 내 재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써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